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화시켜주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미국 기업들의 화웨이 거래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화웨이를 비롯한 70개 계열사는 시장에서 퇴출당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외국산 통신장비에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화웨이를 압박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에 미국 주요 기업들은 화웨이 거래 중단을 발표하며 제재에 속속 동참했습니다. 구글은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비롯한 구글 플레이스토어, 지메일, 유튜브 등 핵심 플랫폼의 중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화웨이가 인텔, 퀄컴 등 부품 기업들의 큰 손으로 작용하고 있어 제재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심각한 매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기준 화웨이는 미국 기업들에게 사들인 부품이 약 11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거래 제한 조치가 몇 개월만 지속돼도 미국 기업들 입장에선 수십억 달러의 매출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부 제재 완화를 밝혔고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이폰의 25%의 보복 관세 부과 방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쉼없는 입장 변화입니다. 한편 미중 무역 전쟁으로 반도체와 IT 소재 등 대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나라는 양국의 소강 상태로 다소 숨통을 트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30일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일본에서 생산되는 주요 소재 3개 품목에 한국 수출을 제재할 것이라 보도해 또 다른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3개 품목은 TV와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제조의 핵심 물질인 리지스트와 에칭 가스입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OLED 디스플레이 재료에 쓰이며 리지스트는 반도체 기판의 회로 사진을 찍을 때 필요한 감광액입니다. 에칭가스는 기판 표면 처리에 쓰이는 가스입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이러한 제재를 시행하는 이유를 최근 우리 정부와의 정치적 갈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첨단 재료 수출의 경우 안전보장이 확실한 국가만 가능합니다. 화이트 국가의 한국을 탈락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첨단 재료 수출에 제한이 걸리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산케이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불편한 심기를 전하며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번 제재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전했습니다.